해볼까요? 뭐지? 비 안 왔어? 나 출근하지. 비가 너무 많이 왔네. 선생님은 심지어 주차를 여기다 못하고 건너편에 나가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 이 상태로 건너편에 주차를 하고 비를 맞고 가면 이 바지가 살아남지 않겠다는 생각에 앞에다 대고 들어가서 사실 이만큼도 벗고 슬리퍼 신고 차를 다시 치르고 다시 가셔야 돼. 그래도 다 젖었어. 그래도. 와, 비가 엄청 많이 오네. 걱정이야. 피해 있던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볼까. 심지어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보상이 이제 다음 주부터 계약하고 가 이러니까 수시를 쓰거든요. 수시 쓰는 거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다니시는 거구나. 근데 둘다 젖어가지고 둘다 틀어놓고서 말리면서 한참 얘기하니까 한 시간 동안 얘기해보고 다 말하더라고. 오, 그럼 붙여서 다행이다. 큰일 날 뻔. 자, 162번부터 볼까요? 그래도 열심히 잘 풀어왔네요. 앞에도 많이 풀고. 숙제 할 만했어? 이 정도 양은 별로야? 많았어? 보시죠. 162번. 자, 누구냐? 이쪽으로 좀 땡겨봐요. 근데 누군가 분명히 수업했을 텐데, 나간 걸 보셨는데. 자, 집합 A가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케바케를 해야 되는 거니까. L하고 E하고 3하고 4하고 A가 있는데 A가 뭔지 모르는 상황. 그런데 B가 1하고 3하고 5래.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했었던 형태의 두 번째 집합이 나왔죠. X 플러스 Y 하고 X는 A에서 오고 Y는 B에서 오고 이런 형태예요. 될까요? 그러면 더해서 만든 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만들어보죠. A는 잠깐 주고 A는 잠깐 줄게요. A는 잠깐 주고 나머지로 계산을 하면 더해볼까요? 2 나오죠. 1하고 1? 그죠? 3 되고요. 4 될 것 같고, 5 되고, 6 되고, 7 되고, 8도 되고, 9까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제 A랑, 요렇게 더하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A 플러스 1, A 플러스 3, A 플러스 5가 여기 들어갈 건데, 집합은 똑같으면 뭐라고요? 한 번만 쓴다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질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요? 이 X의 원소의 개수가 10개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예요. 그럼 뭐야? 두 개만 더 추가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되셨어요? 그 얘기죠. 그러면 자, 다 할 필요 없죠. 질문이 뭐예요? 자유수 A의 최대값이죠. 그럼 자유수 A가 제일 크려면 그쵸? 얘가 A 플러스 1, 얘가 A 플러스 3, 얘가 A 플러스 5면 딱 맞아떨어지죠. 이때가 제일 커요. 물론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거나 이쪽에다 겹치게 해서 두 개를 다 남겨도 상관이 없는데 빼곡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숫자들이. 이해되시죠? 그럼 두 개를 더 남기려면 여기 작은 거를 큰 쪽에다가 맞추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얼마나? 이게 최대가. 이해되셨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는 게 있나요? 만약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워낙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하실 테니까 따로라도. 왜 두 개 제일 큰가요? 라는 거. 이해가 안 되면 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잠시만요. 됐죠? 170번 뭐가요? 신기하네. 선생님이 아까 오전에 후추장 이제 선생님도 되게 오랜만에 1학년을 하는 거니까.
문제 한번 훑어봤거든요. 만약에 질문이 없으면 이거 풀어줘야지 했던 것들을 대부분 질문하고 있어요. 170번 보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13개.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가 17개. C의 원소의 개수가 21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 9개. 그리고, 그 다음에 A교, B교, C를 한 게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이 또 어려운 이유가 있죠. 뭐예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C에서 A 교비를, 아니 합비군요. 합비를 뺀 차의 차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을 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까요? 자, 이건 공식에다 넣어도 되긴 하는데 공식에다 넣으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계산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좋은 방법은 일단 전체에 나누면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벤다이어그램 형태에서 푸는 게 제일 좋으실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벤다이어는 개수를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봐봐, 제일 먼저 써야 될 게 여기죠. 여기 여섯 개 있다고. 그래서 보통은 요새 답주는 안 그러더라. 원래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개수를. 왜냐하면 생각해봐. 여기다가 6을 쓰면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원소가 6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가로로 써서 여기 여섯 개 있어요. 이런 식으로. 편한 대로 하세요. 어차피 나만 알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내 풀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 여섯 개 있어요. 그럼 여기 세 개 있죠. 됩니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13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9개가 있으니까 여기 합쳐서 4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르니까 여기를 X로 잡을게요. X 개 이렇게. 여기가 4-X개 이렇게 되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잡아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당연히 있죠. 근데 거기 미수가 되게 많아요. 두 개 정도 나오죠? B, B, C랑 C, B, A 맞죠? 그 두 개 가지고서 이걸 푸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를 Y라고 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그럼 여긴 몇 개예요? 자, B가 17개여야 되니까 여기가 9개면 여기는 8-Y가 되겠죠. 돼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쉽습니다. 21개예요. 6개잖아요. 그러면 15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됩니까? 그럼 질문에 원하는 답이 뭐예요? 어? 6이잖아요. 그럼 6이죠. 맞나요? 그 답이 얘가 15-x 플러스 y 되는 거죠. 대부분 여기까지 해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 x랑 y가 범위가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라고 하는데 집합에서 가끔 내가 원소의 개수를 할 때 까먹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들어가면 거긴 마이너스는 없다. 지금 개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가 4-x 있으면 4-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없든가 있던가 마이너스는 없다는 얘기죠. 즉 얘를 보고서 아 x는 이렇게 여기도 얘를 보고서 아 y는 이렇게 이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 이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최대한 신호를 풀 때 막히면 항상 이런 포인트들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당연히 여기도 0이니까 0보다 커나 않겠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여기는 어차피 최대가 필요한 거예요. 얘가 최소려면 여기가 최대여야겠죠. 여기서, 그죠? X 플러스 Y는 최대가 10이니까. 최소값 3.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 포인트를 까먹지 마세요. 볼까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자,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전체의 개수가 7개. 그 다음에 A의 개수가 3개.
그 다음에 A차B 어느 속한 A차C 어느 속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비교C의 최대가 얼마냐 라고 물었어요. 자, 그려볼까요? 전체 여기 볼게. 그 안에 A, B, C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히 결정된 데가 없어요. 여기서처럼 얘가 있긴 하나, 얘가 있긴 하나 이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전부 미지수를 잡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전부 미지수를 잡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여기서 수들하게 A, B, C 어차피 여기가 여기 필요 없죠. 비교시니까 다 잡아도 돼요. D, E, F, C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여기서 이게 세 개면 일단 더할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3이다. 이게 결정된 상황. 그리고 A 차이면 아 얘랑 얘랑 A 더하기 C가 1. 그 다음에 A 차 C여도 A 플러스 B가 1. 근데 여기서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돼요. 이건 왜요? 딱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원하는 건 어디냐면 비교시의 최대값이니까 D 더하기 6입니다. 얘네 둘 더했을 때 뭐가 제일 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와 E를 요거 두 개를 사용해서 구해달라는 얘기죠. 돼요? 좋아요. 한번 해볼까?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자,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짓수가 두 가지예요. 뭐냐? 기억. 만약에 A가 1이야. 그럼 B가 0이고 C가 0이네. 이렇게. 왜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거. 요 안에 들어가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0이거나 자연수. 개수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B는 뭐예요? 아, A가 0이면 B가 1이고 C가 1이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원소의 개수도요, 유형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을 설명서 푸는 거, 식을 요구해서 푸는 거, 그런 연습들 많이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풀다 보면 보여요. 어? 이거는 벤다이어그램 해야 돼. 이건 식으로 가야 돼. 이런 것도 보인다는 거죠.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 됐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요 포인트만 잡으면 그다음부터 풀립니다. 자, 됐죠? 그러면 기억 상태를 보죠. 기억 상태. A가 1이에요. 그래서 B가 0이고 C가 0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가 3개거든요. 여기가 1이고 0이고 0이란 말이에요. 그럼 D가 2죠. 이 때문에. 되실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자, N의 비교시의 최대인데 얘가 D 더하기 2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F랑 G를 쓰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체 7개야. 그럼 나머지에다 어떻게 쓴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있고 나머지는 여기 비었고 여기 비었자 나머지는 요 사이에다 집어넣는데요. A 바깥에 아무데나 넣어준다는 얘기죠. 될까요? 그럼 제일 작은 건 뭐겠어요? 아, 얘가 2겠죠. 이건 이가 여기지. 여기다가 하나도 안 넣어. 여기다 넣고 하나, 여기다 넣고 나머지를 여기다 넣고 하나, 여기다 넣고 하나. 하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럼 제일 많이 넣을 때는요. 2에다가 나머지를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럼 몇 개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6이 되죠. 2가 4개나. 이걸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헷갈리면 한번 헷갈려줄게요. 3개예요. 여기가 1, 여기 0, 여기 0, 여기가 2인 상황이고 여기다가 4개를 넣으면 제일 크다고 0이나 4개 이렇게.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상황. 이건 빨간색으로 할까? 1. 자, 이번엔 A가 0이에요. B가 1이고 C가 1이에요. 놓을까? 여기 0,
여기 1, 여기 1 이렇게 되죠. 그럼 D가 얼마? D가 1. 그렇죠. 여기가 1이 됐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 비교시를 했을 때 얘는 똑같이 D동하고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제일 작을 때 얼마? 저 위에 3개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럼 뭐야? 제일 작을 때? 어차피 0을 넣으면 되니까 1. 돼요? D가 1이에요. 제일 많이 넣을 때 몇 개가 된다고? 4개가 된다고. 그럼 몇 개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다가 0 또는 또 4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돼요? 그럼 최대값 얼마? 이 케이스에 그래서 집합이 쉽지만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든 막 미친 듯이 어렵게 만들어? 라고 맘먹으면 장난 아니게 만들 수 있어요. 되게 힘들어져 있는 겁니다. 173 볼까요? 자, 173. 걱정하셨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애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과 다른 상황입니다. 내가 왜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A교비와 A합의 최대치수를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 케이스와 풀어보면 막상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는 두 케이스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173. 어느 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두 체험활동 A, B를 신청한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만 체험활동 A를 신청한 학생이 체험활동 B를 신청한 학생보다 20명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럼 이렇게 할까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A를 체험했던 애가 뭐라고요? B를 체험했던 애보다 20명이 더 많았대요. 그렇게. 그죠? 원래는 다 해야 돼. 뭐 집합 A는 A를 선택한 애들, 집합 B는 B활동을 선택한 애들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하는 게 맞는데 뭐 어느 정도는 다 알아들 테니까. 그리고 어느 체험활동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하나 이상의 체험활동을 신청한 학생. 자, 어느 체험활동도 신청하지 않았다 라는 건 지금 뭐가 들어가요? 교회 합의야. 교죠. 얘는 자, 그 다음 단어. 하나 이상의 체험활동을 신청한 학생은 뭐예요? 합이죠. A 또는 B. 그렇죠. 좋아요. 이렇게 되죠. 이것보다 100명이 적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얘기죠. 얘가 200 전체 인원에서 얘를 뺀 거죠. 여니까. 자, 그러지 말고. 맞아요. 그냥 걔가 이거래잖아. 이렇게 결정. 그럼 넘기면 연산하세요. 네, 50. 아, 전체가 200인데 10명이 더 많아? 그럼 150, 50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럼도 좋고 그냥 식으로 이렇게 해야죠. 됐죠? 그런데 체험활동 A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일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의 최대죠. 됐죠? 그러니까 말기를 잘 알아줘야 돼. 지금 거기에 나온 포인트. 이 얘기가 이거다, 이 얘기가 이거다, 이 얘기가 이거다. 이거는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런 것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선생님 저거니까 저거구나 걱정 말고, 아, 이 단어면 이거, 이 단어면 이거.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되셨죠?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이걸 한번 해볼게요. N의 A차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얘가 두 개씩 있죠. 하나는 NA 빼기 NA A 교비가 있고 이렇게 맞아요?
근데 여기 happy가 있으니까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쓰기로 하고 이것도 쓸까요? 이렇게?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그럼 얘가 요새는 150이잖아요. 오케이. 150 마이너스 요거예요. 자, 그럼 얘가 최대려면 NP가 최소 영역이겠죠. 얘가 최소. 여기 괜찮아요? 여기까지? 좋죠? 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걸 A로 바꾸고 싶어요. 식을 또 하나 더 넣어보자. 자, A 자리에 요거니까. NB 자리에 N-20이면 요게 170 빼기 NA죠. 이렇게 한 번에 넘어왔어. 괜찮아? 이렇게 넘어왔어요. 괜찮죠? 같이 계산해. 계산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식을 아까 다 썼잖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NA, 여기다 적을게요. NA, A 차 B란 영역을. 얘랑 같은데, 이렇게 써도 된다면서요. N, A 빼기, NA, A.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됩니까? 자, 다시 보면, 얘가, 얘인데, 같은 애가, 요거래. 복잡하죠? 여기 좀 복잡하긴 해요, 여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가는 게 제일 편할까? 잠시만요.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고, NA를 없앨까? NA를 없애? 최대, NB. 너무 어렵게 갈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잠시만요. 좀 간단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가 편할까? 합으로 가야 되니까. 합으로 가야 되니까. 합으로 가야 되니까. 아, 식을 하나 더 써야겠군요. 자, 보시죠. 여기 지금 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한 번에 안 될까? 한 번에 되고 싶은데. 한 번에 하고 싶은데. 한 번에 안 될까? 이거 문제구나. NA, AUB. 뭐 될 것 같은데? AUB. AUB? 가능하지 않나? 네, 그냥 할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서 AUB를 구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어차피 최대니까. 보세요. 여기다가 열어볼게요. 열풀. 무슨 얘기냐면, 자, 요 식이 이거죠. 여기 위에 있는 식을 다시 정의하면, 여기, 결국엔 A차 B의 원소의 개수가 요거란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위아래 이렇게 더하자고. 이렇게. 더해. 그럼 얘는 사라지죠. 대입한 거야, 선생님이지. 그럼 이렇게 되죠. 두 배에 내가 구하는 거. A차 B. 그럼 170이고, 빼기 N에 A 교 B가 되죠. 질문. 이 상황에서 A 교 B가 공집합일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값은 170이겠죠. 따라서 A차 B의 최대는 85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실까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간단해요. 안 그러면 되게 돌아가야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줄식을 이렇게 해놓으세요. 아, A차 B의 원소의 개수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두 개. 기억해주세요. 자주 써먹습니다. 쟤네 둘이 같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려운 걸 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풀다 보면 괜찮아서요. 비슷한 유형을 계속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0 가본 거죠. 얘도 마찬가지. 얘가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함정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느 학급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두 봉사활동 A, B를 신청했어요. 앞에랑 비슷하죠? 봉사활동 A를 신청한 학생수와 봉사활동 B를 신청한 학생수의 합이 36. 오케이. A를 신청한 애들, B를 신청한 애들 36. 이렇게. 그죠? 그러면 A와 B를 모두 신청한 학생수에 A와 B를 모두 신청했다라는 건 이거죠. 그거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전체 인원 수가 30명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둘이 합친 게 얘보다 많은 데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오버되는 케이스 기억나시죠? 그 케이스예요. 어떻게 된다고? 전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쪽이 이렇게 됐을 때가 A고 이쪽이 이렇게 오버돼서 이쪽이 B 이렇게 될 수 있는 케이스 최대 케이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이거 알고 있는 거네요. 이쪽은 구할 수 있죠. 이 상황이 최소죠. 얘가 제일 적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 아 얘네 아니 이때 있어도 돼. A 합 B가 전체 인 상황. 이때가 최소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N의 A 교비는 어떻게 보내죠? 최소일 때? 그쵸? 전체에서 빼죠. NA 더하기 NB에서 전체가 합이니까 이렇게 빼죠. 그래서 0, 2, 그리고 여기가 그럼 최대는요? 문제가 생겼죠. 선생님이 이거 할 때 최대할 때 뭐 했었어요? NA랑 NB 중에 작은 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NA와 NB 중에 누가 크다 누가 작다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언제겠어요? 가장 많이 대출되겠죠. 그게 생각이 안 될 거라고. 다시 뭐? 보통 최대일 때는 최대일 때는 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상황? A나 B 중에 여기 겹쳐서 여기가 결정이 되는 두 개는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 여기 있잖아. 함정은 이거야. 이 문제에는 NA와 NB가 누가 더 크다 작다라는 얘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우리 이제 당황한다.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줄 때 분명히 두 개 중에 작은 걸 여기다 쓰라고 했는데. 없네? 그죠? 자, 어떻게 해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계산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직관적으로 그럼 10으로 계산을 해야겠죠. 자 다시 뭐라고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네 이런 상황일 거예요. 같아요. 그럼 같은 상황일 때 제일 최대면 A랑 B랑 같은 상황이니까 교비의 최대값은 반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 18. 합치면 30. 근데 생각이 안 난다고.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 라는 거지. 자, 일단 앞에서 했던 것처럼 N의 A 합 B는 어차피 최대값이 30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제일 커봤자 전체니까. 맞죠? 근데 얘가 뭐냐면 이 공식이 뭐냐면 한번 적을까? 그만 자고 이거에다가 이거 해서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저기 나와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아 얘가 36 하고 빼기 N A 교비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유식이 나오죠. 요 상황에서 이렇게 여기 나오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10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여준 거고 이 케이스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10으로 계산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10으로 계산해보죠. 10으로 돼요? 그럼 결국엔 A교비는 무조건 얘네보다 작죠. 이렇게 이번엔
반대로 갈 거야. 다시. 여기는 얘가 얘를 닦다는 걸 하고 얘가 얘라는 걸 알았잖아. 근데 정리한 게 이거잖아? 다를게요. 이번에는 얘가 여기다 무조건 작지. 맞아요? 근데 얘가 뭐라고? 얘가 36 빼기 n의 a 큐브라고. 36을 주고 얘를 넘겨. 됐죠? 교비의 최대값은 얼마? 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그냥 쉬운 건 이렇게 풀고, LA나 LB가 나왔을 때 안 나왔어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직관으로 이렇게 바로 알아둬야 돼. 직관으로 알아두기 더 편하긴 한데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 저는 왜 그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있거든요. 시험을 보여주면 되는데. 되셨죠? 근데 집합하는 사람은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잘 못 쓸 때가 있어요. 봐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교가 이거보다 당연히 짝방 같다라는 걸 생각을 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 요 포인트, 요 포인트. 기억. 그 다음에 185인가요? 수제 선생님 하라는 대로 그날 했나요? 당일 날?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혹시 시간 체크했어요? 내가 이거 숙제를 다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하셔야 돼요. 계속 체크하면서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 생각을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나중에 물어볼 거야, 결과적으로. 얼마나 걸렸나? 이만큼 하는데 얼마나 걸렸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처음이니까 선생님 바뀌었으니까 열심히 했지만, 꾸준하게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확인할 거예요. 자, 185번. 보자. 뭐라고 돼 있냐면, 전체가 20 이하의 자유에서 오케이, 이건 스킵. 자, AK가 뭐라고 돼 있냐면요. XX, 뭐야? X하고 Y-K를 했더니, 30이래. 그리고 y가 전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b가 뭐라고 되어있어요? x를 모을 건데 5분의 30 마이너스 x를 해서 전체에 얘가 있어야 된대요. 어?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되면 x를 모을 건데 포인트는 이거죠. 어? AK랑 B의 열을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된다. 다시 얘기하면 뭐야? AK 차비 했더니 하나가 그런 얘기죠. 뺐더니 저거 하나밖에 없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결정이 됐을 때 어차피 y가 뭐야? 전체에 있는 건데 전체는 1부터 10 이하의 자유. 그러니까 전체는 1, 2, 3에서 20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거니까 요 안에 거 하나 가져와서 여기다 곱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k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자연수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 이해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거의 두분 집합이란 말.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X는 자연수란 말이 없는데가 아니라, 이 AK가 X 전체의 두분 집합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애도 1부터 20 사이의 숫자란 얘기예요, 자연수. 근데 그 원소가 X잖아.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온 자연수가 됩니다. 되셨나요? 이 포인트를 잘 확인하시고 그럼 여기도 자연수, 여기도 자연수 곱했어. 그러면 얘네 둘 X랑 Y-K는
30의 약수가 되겠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봐봐, 오른쪽. B. B를 봐. 자, 여긴 뭐예요? 조심해야 되는 게 얘들아. 여기 X랑 여기 X랑 같다고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저건 조건제시법이야. 그렇게 되면 X를 모을 거고, 그렇게 되면 X를 모을 거야. 같은 X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X들과 여기 있는 X들을 해서 빼서 하나만 남게 할 거라고요. 그게 포인트. 그래서 얘가 어려워요. 왜? 문자가 너무 많아, 일단. 나중에 2학년, 3학년에서 모여서 풀면 한 문제에 변수가 4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얘가 뭐지? 얘가 뭐지? 얘가 뭐였지? 이런 것들. 그리고 걔네들의 성질. 자유수야? 유리수야? 정수야?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기억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멍하게 있다가는 놓쳐요, 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자고, 여기. 문제는 X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B도 결국에는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예요. B였으니까 되는 거야. 부분집합 A, K, B 이렇게 되는 건 B도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조심. 얘도 여기서 온 애들을 X, 이렇게. 부분집합. 그런데, 전체에서 왔잖아, 여기가. 그럼, 얘가 뭐여야 돼요? 얘도, 아, 얘도 자연수. 잘하세요. 그쵸? 전체에 있는 원소니까. 어떤, 심지어 1부터 20 사이에 있는 자연수. 근데, X도 원소니까 X도 자연수. 그러면, 여기에 있는 X를 구할 수 있죠. 해볼까? B는 구할 수 있어요. 해보자고요. 5 넣어도 되죠? 5 넣어도 되죠? 5는 얼마야? X가 오면 여기 5죠? 그럼 5 돼. X에다가 10 넣으면 4. 여기다가 10을 넣는 거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럼 얘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내가 방금 얘기했죠. 헷갈릴 거라고. 헷갈릴 거라고. 다시. 여기다가 4를 써야 될까요? 5를 써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다가 뭘 넣었죠? 10을 넣었죠. 그래서 여기가 4가 나왔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잖아. 그럼 나는 10을 써야죠. 이해 되셨어요? 그 다음에 15 넣어도 돼요. 20 넣어도 되죠? 받아요. 1 부분집합이니까요. 25를 넣으세요. 그죠? 1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 25라는 숫자가 없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런 문제 풀 때. 아, 내가 지금 뭐의 부분집합을 구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25를 넣게 되면 뭐 상관없긴 하거든요.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해가? 뭔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 4개 결정 줬어요. 그럼 이제 AK만 구하면 돼요. 근데 K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그래서 X랑 Y-K를 결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30이 약수입니다. 그럼 1, 30. 가능할까? 가능할 수 있어요. K가 뭐냐에 따라 다른데. 근데 K가 자연수란 말이에요. 30이 돼요? 아니요. 힘들죠. 왜요? Y 값은 제일 큰 값이 뭐라고요? Y가 어디서 왔다고? 여기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선생님, 여기 이해했어요? 다시. 아니, 얘가 1인 게 30일 수 있잖아. 곱해서 30이 되는 거니까. 약수니까. 그죠? 근데 Y가 제일 커봐야 20이란 말이야. 30이면 K가 응수해야 되는데? K 뭐라고 했어, 방금? K 자연수라니까? 다 결정이 났잖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또 해볼게. 2는요? 15예요. 가능하죠. 됐죠? 그 다음에 해보자고. 그 다음에 뭐? 3이에요. 10. 그 다음에 6이에요. 아니, 5부터 하는 게 5하고 6. 그 다음에 여기가 6이고 5.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10. 선생님 뭐 빼먹은 거 있어요? 빼먹은 거 없죠? 여기가 3. 그
그 다음에 여기가 15. 2. 여기도 여기까지죠? 30 못 넣잖아요, 여기 x. 보고 싶어. 이렇게 결정이 되셨어요? 뭔 얘기인지.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하나가 될까라는 건데. 그러면, 자, 여기서 무슨 느낌이냐고, 선생님. AK 구했어요. AK. 모은 거니까, 2하고, 3하고, 5하고, 6하고, 10이랑, 15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때요? 괜찮아요?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쉬울 리가 없지. 그래서 뭐, 얘가 얘를 뺐어요. 근데 5하고 10하고, 어, 이거 3개 나왔는데? 안 되잖아요. 이해했죠? 이게 무슨 얘기죠? 아, K가 뭐냐에 따라 여기가 결정이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 괜찮나요? K에 따라. 방금도 내가 여기다가 1하고, 여기다가 1이랑 30을 적었을 때 얘가 안 된 이유가 뭐였어요? 어, y에다가 20을 넣었어. k가 음수야. 그럼 안 되네. 라는 거였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k가 뭐냐에 따라서 저게 결정이 되겠구나. 즉, 여기서 선택적으로 x를 가졌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하나가 남는데요. 하나 남는데요. 그럼 5하고 10하고 10 빼야죠. 5하고 15하고 10 빼야겠죠, 이제. 네. 그랬네. 빼야겠죠. 그럼, 나머지 요거, 요거, 요거 중에 하나만 있어야 돼요. 아니, 얘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근데, K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한정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그 원소 하나는 뭐겠어요? 여기에 나온 원소 하나. 자, 다시.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워요.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그냥 케바케를 다 할까요? 케바케를 다 해도 상관없네. 그러니까 답을 그냥 알고 넘어가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는. 어차피 제일 큰 수가 나오는 건 여기서 잘라잡는 겁니다.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자, 다시. 그럼 해보죠. 어차피 5하고 10하고 10은 안 들어가니까. 그럼 만약에 저기에 AK 2가 좁겠다. 이제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셔서도 많이 온 거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여기도 케바케가 다 들어가니까. 자, 첫 번째 1번. 만약에 우리가 남아있는 저 문자 원소 중에 2가 AK-B에 들어가요. 이렇게. 어차피 B에 제가 없잖아요. 얘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AK. 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 그것만 들어갔다. 쓰자. 여기에 들어가요. 이렇게. 어차피 B에는 이가 없다고요. 집중! 어려운 얘기 맞아요. 그냥, 아, 요런 게 있구나. 라고 하고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선생님 저거 얘기했죠? 우리가 어려운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런 문제를 겪어보면서 아 이런 유형도 있구나 저런 유형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됐죠? 그러면 X가 2라는 얘기고 Y-K가 얼마? 15라는 얘기죠. 그럼 Y의 제일 큰 값이 뭐라고 해요 선생님? Y의 최대 값은? 그럼 K의 제일 큰 값도 뭐가 돼요? 질문이네. 돼요? 그쵸? 제일 커야 오겠죠. 됐죠? 좋아요. 두 번째. 그럼 만약에 3이 들어갔어요. 3이 여기에 AK-B 들어갔어요. 솔직히 할 필요가 없는데 X가 3이라는 얘기고 y-k가 얼마냐면 10이에요. 그럼 y는 뭐라고? 항상 이거라고. 그럼 이것 때문에 k가 얼마? 최대 10.
잘 봐. 내가 마지막에 다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럼 세 번째. 이번에는 6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x가 6이라는 얘기고 y-k가 얼마? 5. y가 2거니까 k는 최대가 15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 잘 봐. k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자연수. 그래서 여기 0부터 시작했어. 근데 k가 자연수 1부터 시작하겠죠? 여기 1부터 시작할 거야. 따다다다다 늘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5까지가 있고 여기 10까지가 있고 15까지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k가 만약에 요 범위로 들어가면 이렇게 채워서 1부터 5까지 들어가면 얘네 셋이 다 들어가요. 맞죠? 이해했죠? 있잖아. 이거 성립하지? 성립하지? 성립하지. 근데 그 다음에 아마 10까지 들어가면 얘네 둘이 성립하죠. 3과 6이 들어가요. 하나로 연수가. 그럼 어디요? 그쵸? 요 사이에 들어가야 이 전체가 다 들어가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여기만 있어야 6만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냥 여기서 자르죠. 그 얘기, 그 얘기. 여기는 어차피 두 개는 필요 없잖아. 어차피 얘네 둘이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들어가요. 선생님 이해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의 최대값이 뭐가 된다? 15가 된다. 이해 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였지? 어, 개수구나. 그러면 K가 어떻게 되죠? 최대값이 아니고. 질문, 10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0까지 들어가면 3이 들어간다면서요. 10까지 들어가면 3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럼 K는 요 사이니까 K는 어떻게 해요? 네, 요렇게 돼야 되겠죠. 요 부분이 있어야 6이 들어간다. 6만. 다시. 5보다 작으면 2 들어가요. 그럼 되잖아요. 되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는 2, 3, 6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범위, 세 개 자를게. 요 범위에서는 2하고 3하고 6이 다 들어가는 거야. 요 범위에서는 3하고 6이 다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6만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어. 그래서 6만 들어가려면 요 범위니까 더 6입니다. 그래서 몇 개다? 다섯 개죠? 10부터니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 자르다 한 게 이거예요. 여기 자르자. 어렵지.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문자가 너무 많고 일단. 해박해도 많고. 케이스를 다 신경 써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고쟁이 볼까요? 이해 안 돼요? 다시 물어보면 돼요. 괜찮아. 59번 볼까요?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딴 데다 또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선생님 시험 볼 때 내가 선생님 했을 텐데 희한하게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이제 기영이형 지금 선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아까 딴 얘기를 하자면 저 기영이형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보고 싶을 때 한 2, 3등급 3등급 밑으로는 애들이 이 디귿을 못 풀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찍자라고 얘기해요. 3학년이니까 들어가요. 기억은 계란서만 다 넣어줘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해요. 기억틀리면 진짜 씨... 가만 안 놔둘라 이러면서 기억 무조건 다 맞으셔야 돼요. 니은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거나 주어진 것들을 잘 풀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디귿은 꽤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잘 풀면 디귿까지 풀죠. 디귿까지 풀면 좋지. 근데 만약에 기억이까지 풀었다? 디귿이 모르겠다? 시간이 없다? 라고 하면 찍어야죠. 근데 복귀에 나와요. 그렇죠? 두 개 중에 하나로 죽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억이 맞아? 니은이 틀려? 그러면 답이 기억이냐? 기억 디귿이냐? 아니면 뭐, 퍼센테이지는 20%에서 50%를 늘어나죠. 지금 하면 보통 이제 애들이 뒤에 걸로 많이 찍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요새 추세, 기억이 있잖아요? 그럼 얘로 얘를 해결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로 얘를 했네. 이러면 돼요. 근데 저걸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니은에 주어진 조건을 디귿에다 적용시키면 안 돼요. 다른 상황이에요. 내가 시험 볼 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분명히.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니은에서 숫자를 하나 대입해서 그게 성립을 했어. 근데 그 숫자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디귿에 성립하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아직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런 유형들도 잘 아셔야 돼요. 됐고요. 아닌데? 깜짝이야. 59번 볼게요. 자, 공집합이 아닌 주집합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라고 썼어요. 그러면 뭐라고 쓰대요? 아, 순서쌍이네요. 뭐요? A는 A에서 B는 B에서 가져온 순서쌍이네요. 그런데 A합 B를 했더니 12개고 N에 A 교비를 했더니 4개면 N에 A, X,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풀어요?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조금 장황하죠? 근데 주어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시작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세요. 그냥 A에 있는 걸 여기다 넣을 거고 B에 있는 걸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상황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랑 요거의 상황? 그리고 거기에 그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뭘 구하는 거냐면 최대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질문 잘 보세요. 예를 하나 더 줄게요. A라는 원소가 1하고 2하고 3이에요. 이건 요거를 만족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B가 만약에 4하고 5예요. 질문 몇 개예요? 여섯 개. 그죠? 그러니까 X 자리에다가 3개 넣을 수 있고 Y 자리에다가 2개 넣을 수 있잖아요. 순수성이니까. 그럼 결국에 얘는 뭘 구하라는 거야? 먼저 이해가 돼야 돼. 이 문제 풀려. 다시 이게 왜 여섯 개죠? 봐봐요. 여기 A, B를 만들 건데 여기에 올 수 있는 애가 세 개. 여기에 올 수 있는 애가 두 개라고요. 곱해야죠. 오고 오는 거니까. 순열조합 뭐가 왔고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그죠? 곱해야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됐죠? 좋아요. 그럼 얘네 줄을 가지고서 곱은 못 구하지만 얘는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어? 냄새 좀 쳤어? 아니잖아. 걔네 둘 더한 거랑 얘네 둘만 하잖아. 얘는 숫자 잘못 적었어? 아닌데? 맞잖아. 그죠? 봐봐. 쉬우면 바꾸면 이해 못하는 거야. 한 번 더 적어둬야 돼요. 연산했어요? 아니. 자, 희한하게 이제 이게 그래요. 내가 하던 패턴으로 문제를 안 풀어주고 다른 패턴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희한하게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찾으셔야 돼요. 같은 거면 안 되지. 이렇게 NA 찾으셔야 돼요. 됐죠? 뭐가 생각나? 뭐 하나 딱 떠오르면 좋아요. 안 떠오르면 뭐 또 어렵게 갈 건데 뭐가 하나 딱 떠오르면 좋아요. 합이 나왔네? 고르실까? 산수기가 생각나셔야 돼요. 원래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거기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공집합이 아닌 주집합이라고 돼 있죠. 그렇다는 거 아하 얘가 양수 얘가 양수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가야 되죠. 얘가 A, 얘가 MB면 얘가 E의 루트.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적어도 끝났죠. 얼마야? 네, 언제일 때? 8개. 과신 안
저렇게 많이 작동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양수라는 거 알았잖아요. 하나를 x는 두 번 하나를 y로 두세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16. 근데 나 지금 xy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서 y를 16 마이너스 x로 가시고 얘가 그러면 x에 16 마이너스 x 다시 줄일까? 2차 함수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웬만하면 이거보단 이쪽으로 한수기하는 게 참 그래요. 까먹을만 하면 한번 나오고 까먹을만 하면 한번 나와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61 잠이 안 깨? 잠이 깨질 텐데 좀만 참으세요. 하는 방법으로 학생회장 선거를 한대요. 한 명을 적어도 두 명을 적어도 된다는 얘기죠. 개표한 결과 다섯 장의 투표용지는 각각 한 명씩 적혀 있었고 나머지 30장에는 두 명씩 적혀 있었어요. 그때 N과 B가 동시에 적힌 투표용지는 10장. 자, A와 C가 동시에 적힌 투표용지는 8장. A, B, C 한 명씩만 적힌 투표용지는 각각 둘, 하나, 둘, 이랬대요.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부터 차례로 나누는 거죠. 이거는 빈틈을 노리는 문제예요. 집합을 어떻게 잡지? 이거야. 근데 그러지 말고 다섯 명 빼버리세요. 일단 A에다가 몇 표야? 두 표 같고요. 그 다음에 B에, 여기 한 장짜리. B에 한 표 같고 C에 두 표 같다고 적어놓고 이제 우리는 두 장짜리만 따로 하자고요. 그럼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왠지 한 장짜리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두 장짜리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해볼까요? 두 장짜리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결정을 하면 돼요? 자, A와 B가 동시에 여기 30장이거든요. 두 장? 0이라고 쓰자. 한 명씩 적힌 거, 그쵸? 두 명씩 적힌 거, 30장. 그럼 전체 투표가 60개가 된 거예요. 그쵸? 전체 투표는 60개가 된 거예요. 왜냐면 한 장에 두 명씩 적었잖아. 그러니까 30명이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게 60번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생각해봐봐. 그냥. 간단한 해결. A와 B가 동시에 적힌 투표가 10장. 자, A하고 B가 10장. 그럼 여기 10, 여기 10. 이렇게. C까지 적을게요. 이렇게. 그럼 전체 개수가 일단 10장이죠. 장수는? 잘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적혀 있어? A와 C가 동시에 적힌 투표용지는 8장. 그래, 여기 8, 여기 8, 여기 8. 뭘 하나 묻은 거예요? B랑 C가 적힌 걸 안 준 거예요. 근데 40장이라면서요. 몇 개 남은 거야? 여기 12개. 어떻게 끝났지? 끝났어요. 답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면 A는 이 30, 60개 중에 18표를 받았고 여기는 22표를 받았고 20표를 받은 거죠. 추가하세요. 저기다 2를. 아,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건 넌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집합 문제 같지만 넌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76번으로 갈까요? 난 30대 길이 안 했는데 좋아요. 이렇게 기억도 안 푸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뭐 기대 안 하셨다는 거 쓰지 말까? 76번 보시죠.
자, 집합 A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이거 혹시 배운 적 있니?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지금 보통 A 이름을 역집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있으면 그거의 부분 집합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만약에 A라는 애가 간단하게 1억 2예요. 이렇게. 그러면 P의 A라는 녀석은 공집합 1, 2, 그 다음에 본인.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 뭐라고? 자기의 부분 집합들을 다 모아서 집합 안에 그냥 다 때려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역집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역집합이야 라고 얘기하면 처음 차이 때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얘기예요. 기억을 해주세요. 자, 기억. A가 B의 원소이면 P의 A랑 P의 B랑 부분집합이면 P의 B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을까요? 맞죠? 중요한 건 어떻게 그랬냐니까. 어렵다. 보통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부분집합 여기 들어가겠죠. 왜냐면 A가 B 부분집합이니까요. 증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냥 이건 무조건 맞다예요. 다시 A의 부분집합들은 B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기 들어가겠죠. 자, 만약에 저것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뭐 시간 상관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네,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다 설명이 어려운 것들밖에 안 나왔네. P의 A, QB는 P의 A랑 QP의 B.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A, QB의 부분집합은 P의 A와 P의 B의 부분집합의 규집합과 같죠. 저것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다.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증명 어떻게 하냐? 증명 불가능한데. 다 보여줘? 보여줘. 네. 이것도 그냥 당연하다라고 동그라미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A교 B의 부분집합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위에로 할 수 있어요. 봐봐요. A교 B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P의 A교 B는 P의 A가 되죠. 기억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A, 교, B는 B의 부분집합이니까 P의 A, 교, B는 P의 B가 되죠. 이렇게 가능하죠? 이제 진짜 이건 확실하게 내가 무슨 개념인지 알아야지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아니면 예를 들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예만 되고 다른 예가 안 되는 걸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드는 것보다는 직관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비급 볼까요? 보통 이렇게 되면 비급이 말이 안 될 텐데. 자, P의 합비예요. 아, 요거는 할 수 있겠다. 요거의 얘는 P의 A 합 P의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이거는 선생님이 직관을 봤을 때 안 되거든요. 예를 찾아야겠다. 잠깐만요. 간단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가요. 이렇게 됩니다. A랑 B가 있어요. B라는 애가요. B랑 C가 있어요. 그러면 A하고 B는 A하고 B하고 C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보세요. A와 B의 역은 공. A, B, C. 봐봐. 그 다음에 A하고 B, A하고 C, B하고 C,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가져볼게요. A, B하고 C. 이렇게. 근데 P의 A를 볼게요. 요건 이거거든요.
같지 않아요. 공 A B 하고 A 이렇게 있죠. B의 B는 왜냐하면 얘가 없어요. B C B하고 C 이렇게 얘가 없어. 그리고 A C도 없어요. 얘랑 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니다. 직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죠.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80번. 덕분 쉽게 풀고. 저번 시간에 선생님 이걸 안 했다고. 개수지파 대 역수지파. 그래도 안 물어보는 분들 다 알아봐요. 지우 갈게. 80번 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연산이 주어졌는데 뭐예요? 대칭 산집합이죠. x 동그라미 동그라미 가운데 흩어지는 생략할게요. 여기 있죠. x랑 y의 합에서 하고 얘가 x여 합 y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정리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죠. 대칭 사집합입니다. x y 돼요? 자, 그런데 전체 집합이 100 이하의 자연수의 세 분모 집합에서 A라는 애가 3, 6, 9, 12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100 이하지 99까지 이렇게 갈 거고. 자, B는 4, 8, 12 90, 100까지는 이하니까요. 그 다음에 C는 5에 대해서 5, 10 결정이 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건 뭐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연산을 다 이걸 다 집어넣어서 많이 그러지 말고 일단 지금부터 찾으세요. 이 상황에서 이거부터 찾으세요. 이거 A 동그라미 동그라미 뒤에다가 동그라미 C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뭘 의미하죠? 이거요? 여기도 들어가요. 자, 해볼게. 천천히. 정신 차리고, 이렇게 되면, 맨 처음에 얘가 얘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B가 여기랑 여기죠. 되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 얘가 이건데 결국 얘는 이거죠. A의 여기서 C를 빼고 합 C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빼봐. 자, 여기서 C를 뺄 거야. 여기 지워요. 여기 지워요. C에서 얘를 빼봐. 그럼 여기랑 여기가 추가되죠. 여기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어떻게 풀어야 돼? 뭔 소용이 있어? 어떻게 풀어요? 그럼 여기는 뭐만 들어가는 거야? 4하고 5의 배수를 제외한 3의 배수. Only 3의 배수. 맞죠? 여기는 Only 4의 배수. 여기는 Only 5의 배수. 여기는 뭐가 들어가? 60의 배수에 하나밖에 없죠. 60밖에 안 들어가요. 그죠? 여기 한 개.
자, 그럼 어떻게 할래?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해보자. 자, 얘네 A, B, O, B. B이 뭐예요? A, O, B. 12의 분수. 몇 개? 8개. 그럼 여기? 7개.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네 비교 C. B랑 C. 20의 분수. 몇 개? 5개. 그럼 여기 4개. 괜찮아요? 자, N의 CQ A를 할까요? 얘랑 얘. 15의 배수. 몇 개? 5개. 5개? 6개. 여기? 5개. 그럼 전체에서? 5개, 5개. 빼세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또 아닙니다. 맞죠? 전체가 100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 이것도 줘야 돼. 몇 개? 33개. 그럼 여기? 20개. 몇 개? 25개. 그러면? 뭐야? 5 빼고 13개. 이렇게 됩니다. 몇 개? 20개. 그러면 이게 좀 그러니까 얘를 먼저 구할 수가 없어요. 어? 얘를 먼저 구할 수가 없어요. 얘부터 구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이렇게 가야 돼요. 아, 이걸 먼저 못 받는 게 여기를 먼저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빨간 거. 그 얘기 나는 얘기. 84번. 자, 하나 남았어. 이거 풀고 쉴 거야. 좀만 참아봐봐. 84에 보면 선행이라고 써있죠. 이게 뭔 선행인지 볼게요. 아마 명제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어느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국어영어 수학 보충수업 신청자를 조사했더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교생의 60%가 국어를, 30% 영어, 2%가 수업을 신청했는데 세 과목 중에 오직 한 과목만 시청하는 학생이 전교생의 50%고 세 과목을 모두 신청한 학생은 전교생의 10%예요. 그럴 때 어느 과목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140명일 때 두 과목만 신청한 학생 수는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보시죠. 이건 퍼센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전체는 100%. A, B, C를 결정하시고요. 자, 뭐, 뭘로 할까? 국어를 A로 하자. 순서대로. 국어 A. 영어가 B. 이렇게 결정해놨어요. 그러면, 전교생의 60%가 국어를, 여기 A에는 60%,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보세요. 세 과목 중에 오직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이 전교생의 50%래요. 그리고 세 과목 모두 신청한 학생이 10%래요. 그럼 여기가 10%. 그게 되죠. 문제는 6이랑 6이랑 6이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전체 아니야.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얼마만큼을 뺄 거냐 라는 게 포인트죠.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얼마만큼을 뺄 거냐 라는 게 포인트예요. 세 과목만 신청한 학생이 오직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이 전교 50%다 라는 거죠. 이거를 뭘로 빼는 게 제일 좋을까? 그냥 합시다. 여기를 A하고 B하고 C의 퍼센테이지로 할게요. 그 다음 여기를 X, 여기를 Y, 여기를 Z라고 하죠. 이거 전부 퍼센테이지예요. 여기도 그냥 퍼센테이지 증식. 그러면 여기 얘기는 이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0이다.
맞죠? 근데 지금 우리는 XYZ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A가 국어가 60%니까 NA 이걸 한번 해볼까요? 얘가 A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12 60 이렇게 될 거고요. NB를 적을게. NB는 30%가 영어니까 B는 B 더하기 X 더하기 Z 더하기 12 3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NC는 이쪽 그래서 C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12 얼마? 얼마예요? 2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를 다 더하세요. 네. 그럼 이렇게 써볼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쓰시고 두 배의 X, Y, Z가 되죠. 그리고 30을 더한 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자끼리 모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여기만 돼 있는 애들 모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을까? 얘가 50이니까 80에서 넘어가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30? 15?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 자, 어느 과목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140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할 수 있어요. 100%에서 이 바깥에 여기는 몇 퍼센트냐? 어, 여기 뭐라고 할까? Z가 있으니까 이거 다 더합시다. 그냥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걸 구하겠다는 거야. 이걸 구하겠다는 거야. 이걸 구해서 이걸 구하겠다는 거죠. 전체 바깥에 있는 거 즉 안 보이면 얘기해요. 이거의 여. 여의 원소의 개수, 여기 퍼센티지가 얼마냐는 걸 구하겠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런 다음에 저 퍼센티지 구하고, 거기, 이게 140명이라는 걸 구하면, 전체가 몇 명한테 나오는 거지. 이해됐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더해. A 더해. B 더해. C에다가 X, Y, Z, 1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각각 하나씩 다 써잖아. 그러면 뭐 끄세요. 그러면 50에다가 65에다가 75 써. 여기가 25%가 되는 거죠. 25%가 150명이면 전체는 구분할 때 얘 이 구분도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창의형이 되고 누가 봐도 이건 건시형이 되는 거죠. 그럼 창이랑 건시랑 구분하지 못하는 건 명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참이어야 명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짓은 명제가 아니야. 아니에요. 참이랑 거짓 확실한 것들은 명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여기는 이제 용어들이 중요하죠. 그냥 뭐가 있냐면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 조건은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이 정의가 뭐예요? 방정식의 정의. 네, 만약에 X에 대한 방정식이다. 여기. 이런 게 있다. 저 정의가 뭘까요?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X 플러스 1이 0이 그럼 이제 버릇처럼 X는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근데 여기서 X에다가 내가 2를 넣어도 돼요. 질문이야. 2를 넣어도 될까? 돼요. 거짓이 되기, 그냥 거짓이 되는 거야. 이건 X나 1을 넣어도 돼요. 그럼 여기가 3이 되고 0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그냥 거짓이 되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뿐이지 X에다가 1을 넣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조건을 읽어보세요. 미지수 X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X값에 따라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조건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는 뭐 P의 X, Q의 X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명제도 마찬가지예요. P명제, Q명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진리집합이라는 게 나와요. 진리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제 어떤 명제를 하나 만들잖아요. 어떻게? 이 조건 두 개고요. P라는 조건이 있어요. Q라는 두 조건이 있어요. 이 두 조건이 있는데 그 두 조건에서 P이면 Q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돼요? 그럼 이렇게 명제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내가 이 조건을 만족해 라고 하는 명제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참이다, 거짓이다 증명할 수 있고요. 아시겠죠?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X들을 모은 걸 우리가 저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통 여기가 소문자면 진리집합 대문자. 진리집합 대문자. 그래서 여기에 참이면 짝대기를 두 개 긋고 얘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배웠다는 거? 네, 이렇게.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 자, 명제의 조건의 부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부정.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명제의 부정이냐 조건의 부정이냐가 조금 많이 어려워요. 조건의 부정을 해봤자 계속 조건이거든요. 이거야 조건이죠. 부정하는 거. 근데 명제는 참이랑 거짓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을 하면 참 것이 뒤바뀝니다. 맞죠? 참이었다가 부정을 써도 많은 거죠. 거짓이었는데 부정을 써도 그럼 참인 거죠. 이렇게. 자, 한 가지 선생님 명제를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명제죠? 아직까진 참이잖아요. 아직까진이라는 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만약에 이걸 명제로 해서 조건 두 개를 나타내면 이런 거예요. X는 사람이다 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 X는 죽는다 라는 조건이죠. 근데 이걸 P에다 넣고 Q에다 넣으면 뭐예요? X가 사람이면 X는 죽는다. 줄여서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이 명제의 전체적인 뜻에는 원래 요 앞에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생략 가능하기도 합니다. 저게 이제 언어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명제랑 나중에 확률을 배울 건데 아다르고 오다르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명대에서는 좀 미치고 환장하는 곳이거든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단어가 좀 달라지면 다른 얘기가 되어버리니까.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학은 어느 나라 수학이에요? 미국 수학이에요.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2차 세계대전 알죠? 그때 독일이랑 미국 이쪽이랑 싸우잖아요. 그 수학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 수학하고 미국 수학. 근데 전쟁을 하면 왜 수학과 관련이 있냐면 미사일인데요. 간단하게 미사일 쏴요. 얘가 먼저 쐈어요. 저기 격추시켜야 우리한테 안 떨어지죠. 그럼 뭘 해야 돼? 계산이 겁나 빨리 해. 제가 어떻게 날아오는지. 내가 언제 쏴야? 어느 곳으로 쏴야 이게 정확하게 명중하는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누가 더 빠르냐가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전쟁에서 짱이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차피 아니시니까. 그래서 두 라인이 있는데, 그게 단 각각 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자기 지배하는 나라에. 독일이 일본에다 영향을 미쳤어요. 수학. 그래서 일본 수학은 독일 수학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가 신기시대에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해방이 되면서 미국 수학이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어를 배워서 알겠지만,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계산하는 거, 함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영어대로 쓰고, 결국 우리가 영어로 쓰고 있잖아요. 미지수 같은 거 X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무슨 소리 그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진짜 강대국이었고, 수학의 강국이었고, 대한민국의 한국, 그러니까 이 한글이 전 세계화돼서 영어보다 더 많이 쓰였다. 옛날부터. 그러면 진짜 우리는 미지수를 느낄 수 없을 거예요. 네모. 기역 곱하기 미음에다가 거기 지그세 는 영.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XY 시대에 우리는 한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우스갯소리를 계획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대형인데 문제가 되는 게 영재라는 확률이에요. 왜요? 어순이 달라요. 나는 밥을 먹었다죠. 쟤는 나는 먹었다 밥이잖아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가져왔어. 가져오기는 그대로 책을 가져와서 번역을 해. 애들한테 가르쳐. 근데 환장하는 거죠. 뜻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특히 여기 명대는 지금 우리가 배워서 느끼겠지만 조금만 어순이 다르고 말이 다르면 다른 얘기가 더 어려워요. 자 보세요. 무슨 사람 죽는다 해요. 보통 우리가 야 이거 부정하면 뭐야 라고 하면 사람은 안 죽어. 그냥 평소에 쓰는 말로 따지면 안 죽어 사람이 이거거든요. 근데 수학에서는 뭐예요? 알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게 부정이에요. 근데 이걸 또 이건 지경이고 의역하면 뭐예요? 죽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다음 명제의 부정을 찾아라 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이걸 찾는데 이게 보기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보기에 죽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걔를 감춰내는 거죠.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섞여있어요. 명제. 그러다 보니 너무 어려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되게 많이 하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엄청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지 않으면 뒤에 가서 되게 많이 힘들 수 있어요. 특히 내가 얘기했죠. 집합이라는 명제를 배우고 나서는 나중에 우리가 다른 문제를 배울 때 집합과 명제가 굉장히 숙연도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나는 수원을 잘해. 근데 수원이랑 명제랑 섞여있어. 명제 때문에 인지 못 풀어.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을 때는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에서는, 자, 어떤 명제에 대해서 거부가 아니다. 라고 나타내고, 조건의 부정.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 부정에서는 막 바뀐 게 되게 많죠. 어떤, 모든 이런 것들의 부정들이 바뀐다. 그리고, 뭐, 또는이면 엔드로 바뀌고, 엔드면 또는으로 바뀐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명제의 참고시입니다. 자, 다음, 선생님하고 얘기했지. 두 조건 PQ에 대해서. 우리가 명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P, 이면, Q이다. 명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건, 조건. 그죠? 여기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를 가자. If then, 여기를 결론. 이렇게 요정을 하죠. 그래서, 이거의 진리집합이 P, Q일 때, 얘가 이 Q의 부분집합이 되면, 이걸 참이라고 얘기하고,
3이면 부분집하면 된다고 얘기하죠. 이게 뜻이 뭐예요? P이면 Q라면 P를 만족하는 모든 X가 Q를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P에 있는 애가 Q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되셨죠? 그럼 만약에 이게 거짓이에요. 내가 방금 뭐라고 했죠?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내가 다 저녁 먹었어? 그랬는데 전부 뭘 질문했는지 모르고 다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반은 모두 저녁을 먹었다가 참이 되는 용도죠. 갑자기 못 듣고 있던 대답했던 애 선생님 저 안 먹었어요. 그럼 이 명제는 그 순간 거짓이 되거든요. 즉 한 명만 포함되지 않더라도 참이래. 그지? 근데 만약에 P라는 진리지파, Q라는 진리지파가 있는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삐져나와서 여기 하나만 있어도, 즉 요 부분 뭐예요? P차 Q가 존재만 한다 하면 거짓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뭐가 되죠? 바로 발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발매를 찾는 연습을 또 해야 돼요. 발매를 찾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얘가 제일 어려워요. 차라리 증명하는 게 나을 때가 있고 발열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경우가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나중에 수트를 배우면 진위 여부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떤 명제를 딱 줘요. 어떤 우리가 배운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음 중, 그럼 문제 풀잖아요. 다음 중 옳은 거 틀린 것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문제가 되게 많은데 외워야 돼요, 심지어. 여기 있는 거 다. 내가 선생님 다 외우라고 하고 있는 거. 3학년들은 더 매우고 있고 그걸 사용해서 다른 문제들까지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들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게 명제예요. 저게 다 명제고 저런 명제들을 나중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있죠. 발레에서 써있고 모든 것 어떤에 대한 명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 보면 P라는 예, 명제가 전체죠. 이면 모든 X에서 성립한다. 라는 거죠. 맞죠? 다 되는 거고. P가 공집합이 아니면. P가 공집합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집합이 아니면.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니까 어떤 원소에 대해서 P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뜻.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 사이의 관계의 뜻들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자. 역대우 두죠. P 그만 들고 P면 Q이다. 오늘 뜻이다. 자, P면 Q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원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역이랑 원래 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역은 뭐예요? 역지사지. 입장하고 생각해봐. 라는 거니까 Q이면 P라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자. 가정이 결론이, 결론이 가정이 된다. 반대 방향. E는 뭐냐면, 이게 왜 빠졌냐면, 원래 여기 대우였어요. 저번이 그 정도까지. 근데 왜 빠졌냐면, 아까 내가 했죠. 이 부정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헷갈려 해요. 선생님, 저 E랑 부정이 다른 게 뭐예요? 라는데, 아까 선생님 예를 들어 줄까요? 봐봐요. 사람. 자꾸 나쁜 걸로 가지? 좋은 것도 많은데?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X가 사람이다. X는 죽는다. 전체 부정이면 전체적인 뜻의 맥락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어떤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명제의 맥락의 뜻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정은. 근데 이 이라는 애는 이렇게 나 P이면 나 Q야. 근데 이걸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얘는 얘랑 다른 거야. 이거의 부정은 P이면 Q이다의 전체의 낯이거든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뭘 것 같아? 이거야. 사람이 아니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조건을 바꾸는 거야. 사람이 아니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몰라도 돼. 개입 헷갈리니까
안 좋으셔도 돼요. 그냥 이게 2라는 것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 우리가 대우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2를 해요. 여기다가 0을 해요. 그럼 나 Q이면 나 P다. 얘가 뭐야? 얘가 서로 이렇게 대우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리 바꾸고 부정부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유행입니다. 자, 그래서 다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나 물으면 나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랑 이는 얘랑 얘는 얘의 참과 죽과 전혀 상관없어요. 네가 죽든지 말든지 뭐. 와, 아세요? 난 나 혼자 놀 거야. 하지만 대우는 같이 살고 같이 죽어요.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이유는 간단하죠. 봐요. P이면 Q가 참이에요. 그럼 진리집 파악이 여기에 들어가죠. 지난 시간에 이걸 설명 안 하면 다 풀었더라고요. 여기다가 여하고 여기다가 여하면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맞나요? 약간 도로관의 법칙과 비슷한데 이렇게 기분이 좀 좋아요. 여여하면 방향이 바뀐다. 그럼 봐요. 참이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나 Q이면 나 P라는 건 얘 진리파 뭐예요? Q의 거짓파. 얘 진리파는 P의 거짓파. 왜요? 나이니까 나 말고 다른 거.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도 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럼 거짓이면 아니 안 들어간다며. 여기 안 들어가겠네. 여기 안 들어가지. 이해됐죠? 역은 상관없어요. 내가 참이면 여기 참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시겠죠? 까먹지 말고 역시 비슷하게. 그래서 반려도 똑같아요. 대우의 거짓은 반려도 똑같다. 그래서 뭘 풀죠?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 증명을 할 때 못 풀겠어! 라고 하면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대우로 바꿔서 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대우법에서 됐나요? 그리고 이제 뭐 나와있는 40페이지 1번 명제의 증명 5번 대우를 이용한 증명 5번 3단논법 잘 안 쓰는데 3단논법 귀율법이 어려워요. 귀율법이 뭐예요? 귀율법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찾아낸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루트인은 무리수이다. 본 적 있죠? 루트인은 무리수. 심지어 여기는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증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을 수 있어요? 적을 수 있습니까? 해볼까 한번? 오랜만에. 아마 뒤에 빈칸놓게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죠. 비율법. 거기 써있다. 루트인가 유리수. 그러면 무리수다. 루트 2이면 무리수다. 가정 결론이. 귀율법이래. 결론을 부정해. 그럼 루트 2가 유리수라 가정하자.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질문.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서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네. 저런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분수라는 단어는 조금 안 어울리긴 하는데 보통 B분의 A꼴이라고 쓰세요. P분의 Q꼴 이렇게.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P랑 Q는 서로 그리고 P는 이게 이제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써먹지. 모르는데 어떻게 써먹어. 물론 저렇게 다 쓸 수 있는데 이제 말로 뱉기 쉽진 않죠. 저거예요. 그러면 루트인을 이렇게 P분의 Q라고 쓸까요? 요거 그대로 따와서 오케이. 괜찮죠? 유리수냐며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한 거야. 유리수라고 가정한 거야. 그럼 곱하면 되니까 Q는 루트 2P가 되죠. 제곱해도 되죠? 루트 2가 있으니까 꼴대기 싫은 거야. 그러면 Q의 제곱은 2P의 제곱이지. 여기서 중요한 거. 아 그럼 Q 제곱은 이해 됐으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자연수 n이 2의 배수이면
n의 제곱도 2의 배수이다라는 게 필요충분 요건이죠. 맞아요? 보통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q는 2의 배수죠. 이것도 규칙법이 증명할 수 있어요. q의 제곱이 2의 배수일 때 q는 2의 배수가 아니다. 홀수다 라고 해서 하면 무슨 일이 나와요? 아시겠죠? 하셔도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그냥 써도 됩니다. 괜찮아요. 보세요. 나중에 니네가 써야 되는 거예요. 뭐 빈칸 옆에 나올 수 있지만. 그럼 q를 어떻게 쓰냐면 q를 2m이라고 써도 되죠. 짝수잖아요. 2m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럼 4n제곱이 2p의 제곱이 되고 따라서 p의 제곱도 2m제곱이 돼요. 그럼 또 뭐가 돼요? 아, p는 2의 배수가 되죠. 같은 의미로. p의 제곱이 2의 배수니까 p도 2의 배수가 되죠. 근데 이거 뭐의 모순이에요? 뭐의 모순이죠. 가정을 할 때 여기 써있단 말이야. 봐봐. q도 2의 배수. p도 2의 배수. 이건 p가 q가 서로서라는 것에 모순이 되죠. 그럼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거 가정, 결론의 가정을 잘못한 거네. 유수라 가정했으니까 말이 안 되게 됐잖아. 그럼 유수가 아니라 무리수다라고 증명하면 되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변형 문제가 뭐예요? 루트 3 무리수다, 루트 5 무리수다 이거 나와요. 진짜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무슨 일 뭔지는 알지? 참고 안 해? 들어본 적 있죠? 가끔 보면 모르는 일이 있어서. 사기잖아, 사기. 뭐, 사기. 됐죠? 이런 것들 주시면 되고. 자, 필요충분 조건. 여기서 미안한데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세요. 배울 때. 무슨 얘기냐면 뭔가 되게 어설프게 배우면 엄청나게 헷갈릴 수 있는 파트예요. 아시겠죠? 거기 보세요. P가 T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이 방향, 같은 방향이면 충분 조건, 반대 방향이면 필요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질문이 있어요. 이면 Q이다가 3이에요.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위한이면 여기서 여기로 화살표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P 화살표 Q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같으면 뭐라고요? 충분히 되는 거죠. 충분해. 근데 만약에 여기서 Q는 P이기 위한 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쓰라고요. Q이면 P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그 역방향이 반대 방향이 참이면 여기다가 필요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걸 조심하세요. 그 쌍방으로 찾으면 뭐다? 필요충분이라는 얘기죠. 그럼 집합으로 따지면 얘가 이렇게 되면 충분 필요 그랬네. 이해가 좀 되셨어요? 그래서 그건 뭐 어렵진 않은데 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부등식이 들어가요. 절대 부등식 같은 거. 요것들을 잘 외우시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거의 표현 안 할게요. 문제를 풀어놓고 보고 할 건데 거기 밑에 첫 번째 부등식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 성질들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2번에서 차의 부호, 그러니까 A랑 B의 대소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AB 대소관계. 그리고 이제 이게 케바케예요. 어떤 거는 이걸 써요. A에서 빌 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A에서 빌 때.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다 아는 거죠. 이렇게 이거 하나. 그 다음에 A랑 요 조건이 들어가요. 요 조건. 보면 두 번째에서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나와있죠? 그럼 비율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야? 얘가 1보다 클까? 1일까? 1보다 작을까? 그래서 0수니까 0수니까 이렇게 되죠. 오케이. 이런 걸 할 때는 언제냐면 A, B가 유리수 형태거나 또는 거듭제곱 형태. 예. 아시겠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2의 다섯 제곱이 크냐, 뭐, 3의 세 제곱이 크냐,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 하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제곱의 차를 부호하는 것도 양수인데, 그건 이제 루트 형태로 나올 때죠.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절대 부등식. 자, 절대 부등식의 뜻이 뭐예요? 얘는 절대 반지를 모르잖아. 이게 너무 옛날 시대라서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는 절대반지라는 말을 쓰면 참 다 없어졌네. 이제 나이대가 그럴 때가 아니라 헤리포터는 알지? 오, 헤리포터는 알아. 반지의 제목은 뭐지? 그걸 알면 참 이게 쉬운데. 절대반지라는 건, 아니, 절대반지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항상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대신 그 항상이라는 말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범위 내에서 항상이면 그 범위 내에서 항상이 뭐다 크거나 작다 라고 결정하시면, 그럼 우리가 풀고 있는 부등식은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조건 부등식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해야 얘가 참이 된다라고 하는 조건 부등식. 선생님이 1학년 할 때 1학년을 할 때, 1학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등식에 조금 되게 예민해요.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이 2학년이랑 3학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수학도 되게 잘해. 근데 겁나 잘 풀어. 틀렸다? 마지막에 보면 부등식이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부등식이야. 그거 틀려가요. 근데 본인들은 안 그럴 것 같죠. 희한하게 잘하는 애들 중에 그런 일이 많아요. 부등식을 강조하시면 안 돼요. 특히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나 증명하거나 부등식이 교환하거나 이런 것들. 자, 질문 한번 해볼까? 만약에 P가요, P보다 커요. P분의 1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여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어때요? 됩니까? 좋아요. 잘 때가 아닐 텐데? 이거면, 뭐가 더 커요? B분의 1. 확실해? B분의 1 확실히 커요? 양수일 때. 그쵸, 저에게 나와야 돼. 이게 그냥 크면 안 돼요. 제일 많이 남기는 거긴 하는데, 이거면 이거다가 다 맞다고 한다고요. 이제 이 들어가야 돼. 아니, 여기에 A 곱하기 B가 이걸 부호 같을 때만 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이런 경우는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되면. 절대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잖아요, 양수 음수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제가 맞아 틀려에 나와요. 그럼 우리는 풀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옆에 똥감을 친다고, 이렇게. 아셨죠? 선생님 제자 중에, 수학, 이게 무설, 그러니까 수능을 보면, 3학년 처음 들어올 때부터 내가 1학년 때부터 갖춰야 되는데, 여기 아니고 전에 있었던 학원. 무조건 수학이 가르쳐야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수능 진짜 시험 봤을 때 하나 틀렸어요. 3점짜리 부등식을 틀린 거예요. 계산 다 했어요. 다 맞았거든요. 마지막에 부등식에서 등호를 뺐어요. 답이 틀리죠.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는, 정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등호가 들어가면 얘가 최대값이잖아요. 등호를 빼면 이거보다 하나 작은 게 최대값이잖아요. 작은 걸 쓴 거죠. 틀렸어요. 걔는 요새도 가끔 쓰는 거 나타나는데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제자 중에 100점일 수 있냐고.
너 말고 100점 많아. 그러면 그 100점일 수 있었는데 저것 때문에 그만이 있어 진짜. 그럼 얼마나 그게 한일 치겠니? 선생님은요, 선생님 수능시대인데 나는 아직도 내가 시험 봤을 때 틀렸던 두 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절대 안 까먹어요. 예전에는 내가 같이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요새 잘 안 나와. 너무 옛날이라서 잘 안 나왔는데 난 아직도 그 두 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왜? 내가 그 두 문제를 맞았으면 좀 더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후회의 동물이잖아요. 왜? 그러면 하나만 더 맞았으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진짜 그런다니까? 그게 되게 아쉬워요. 오늘 아까 내가 수위 상담하고 말고 평점이 2점대 후반이에요. 전체 평점이. 내신 평점이. 근데 그래서 야, 0.3만 깍지 그래. 그럼 너 여기 가는데. 0.3만. 그게 0.3이 되게 큰 건데요. 나중에 2학년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1학년 시험 끝나고 나서 되게 할 거예요. 내가 아쉽게 틀렸던 그 한 문제가, 그 한 문제 때문에 내가 1등급 잡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눈이 앞에서 다쳤다면, 걔 때문에 나의 전체 평점은 0.1, 0.2 정도 내려갔다. 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이 수시 쓸 때 이 평점이 진짜 하나하나가 너무 아까워. 내가 미쳐버렸어. 선생님이 옆에서 봐주거든요, 보통. 내가 상담을 다 해요, 사원님은. 그래서 얘 다음 주에 수당을 내가 오라고 하고 오면 했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 아, 근데 네가 이거 하나만 더 잡았어도, 네가 지금 이거 하나만 더 올렸어도,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시험을 잘 볼 때, 고생을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언제나 수시로 갔으니까. 그럼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해서 만약에 등급이 낮아진다. 그럼 난 등급을 얼마만큼 깎아먹는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안 줄지. 눈 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돼요. 실수를 줄이고, 점수 하나 조금 더 받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내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울지 말고. 진짜 나중에 울어요. 선생님이 매해 보는데 나랑 할 때는 막 웃으면서 얘기해 봐요. 학교 가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야, 여기 안 돼. 너 여기 가. 여기 있어. 이렇게 해요. 내가 정보 없이 그냥 가면 그냥 무작정 깨지고 와요. 요새는 좀 덜하긴 한데 옛날에 생각했어요. 그럼 전화 와요. 울면서. 선생님 저 처음 들어보는 대학인데 여기 가요. 그런 대학 들어와요 진짜. 우리가 지금은 1학년이니까 눈이 어느 정도 수익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서성한 정도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까지. 그게 어느 정도 안잖아요. 뭐, 서울 20개 대학 정도까지 딱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난 거기는 가겠지, 설마. 라고 한다고요. 근데 막상 2학년 딱 끝나고 3학년 올라갈 때 피부에 딱 와닿아요. 아, 이 정도 쓰면. 저희도 이 검사를 하거든요. 선생님이 딱 3학년 올라가자마자 상담해요. 그리고 여름 방학 딱 지금 끝나고 이렇게 들어갈 때 딱 상담해요. 그럼 답이 나와요. 이미 그냥 판이 짜져 있는 거예요. 되게 짜져 있는 거예요. 진짜 희한한 대학을 들어봐야, 야, 정신 차리니까. 내 생전 처음 들어본 대학도 있었어요. 나도. 선생님 대학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냐? 가끔 그런 대학 들으면 네이버에다가 대학을 치고요. 그게 처음에 딱 나오거든요. 그건 보지 말고, 로드뷰를 한번 보세요. 뭔지 알지? 지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인 보는 거.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잖아요? 그럼 그 대학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파래요. 산이고. 그런 데 갈 거 아니잖아요. 이거, 대학로 쪽. 저쪽.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중에도 되게 부탁할 거지만, 그런 것들 잘,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선생님. 수시하려면 생활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상담할 때 얘기했죠. 과랑 대학이 결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주세요. 선생님 중간중간 또 확인할 거예요. 아시겠죠? 필요하면 언제든 상담할 때 얘기하시면 돼요. 쓸 테니까. 자, 밑에 거기 절대공통식 보면 여러 가지 절대공통식이 있는데 당연히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증명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거기다가 그리고 뭐 산술, 평균, 기하학 평균의 별표를 쳐 그것도 뭐 이제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다.
49페이지 펴볼까요? 49페이지. 좀 넘기세요. 49페이지. 거기 보면 아까 명제 증명이라고 해서 규율법이 나와 있는데, 거의 97번이 아까 선생님이 했던 그 방법이랑 똑같거든요. 그런 방법대로 빈칸 넣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97, 98, 99. 이게 이제 문구사에 나왔던 얘기예요. 이거 기억해주시고. 그 형태.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도 확실하게 잘 잡아주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풀면 될 것 같은데. 90번 축구 정식은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새 가끔 나오거든요. 그것도 잘 숫자 잘 집어넣는 거랑 문자 잘 바뀌는 거 확인해 주면 되고, 풀어보고 나서 안 되는 거 선생님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자취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취, 발전취. 나중에 이제 혹시나 학교에서 기하를 한다면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될 건데.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항수랑 도형이랑 차이가 뭘까요?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선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1차 함수가 있어요. 식이 똑같거든요. 여기 앞에다가 직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하면 얘는 도형이에요. 1차 함수야 라고 하면 함수예요. 근데 쓰이는 게 다르다 뿌리지 같은 얘기죠. 달리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는 도형이라는 애가 있었어. 직선이라는 도형이 있어. 그걸 식으로 나타낼 거고, 얘는 함수가 1차 함수인데 관계가 있어. 걔는 그래프 그렸듯이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것 뿐이에요. 원도 나중에 배우면 이걸 함수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대신 이제 얘는 혼자 함수로는 안 되죠. 함수 두 개를 붙여야 되는 상황. 왜냐면 위아래 그렇듯 접이 두 개니까 함수가 안 되죠. 등이가 모르는 등이긴 아니 설마 그죠? 위아래 그렇듯 점이 하나여야 함수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의를 사용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데, 그럼 딱 정확하게 이런 거죠.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야. 거기에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을 거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중심이 있다 치고 여기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아무 점이나 잡았을 때 이 거리가 r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이거예요. op의 거리가 r이다. 이게 원의 정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이야. 원 위에 어떤 아무 점이나 잡았어? 그 자취를 식으로 나타낸다. 그 점의 성질.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알듯이 이게 뭐예요? 이거.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y제곱 이렇게 되겠죠. 조금 더 진화하면 여기에 이렇게 반지름이 아닌 원이고 중심이 있죠. 여기 a. 자, a좌표가 이렇게 될 때 역시 여기다가 q를 하나 잡아요. 아무데나. 여기 뭐라고요? 네, ap의 길이가 r이다. 여기 이제 원의 정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걸 x, y로 잡았다면, 임의의 정으로 잡았다면 ap x-a제곱 y-b의 제곱이 r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긴 하겠지만, 이런 형식으로 이제 정의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 알고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원을 일반형으로 많이 준단 말이야. 가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원은 2차식인데, 앞에 개수가 똑같은, 이렇게. 이런 일반형으로 주죠. 그러니까, 직선도 이렇게 줄 때가 있고, 이렇게 줄 때가 있고. 그래서 보통 일반형으로 주면 성질들이 거의 없어요. 성질 없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기울기, y좌편 나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서는 아 그냥 원이구나 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하고 얘가 뭐예요? 밑에 4분의 이대로 가죠.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c 괜찮아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저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완전 제곱식 만드는 연습은 다 할 줄 아니까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얘가 있어야죠. 거리가 있어야죠. 아이 있어야죠. 저게 없으면 안 되죠. 만약에 얘가 여기 뭐예요? 그냥 점이 하나 찍혀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점이랑 그냥 딱 찍히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생기면 그것도 그 거리가 생기는 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보다 네. 이거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완전 제곱식 맞는 거 이게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저게 이제 문제가 좀 바뀌어서 나오긴 합니다. 가끔씩 뭐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 x축과 y축에 x축과 y축에 동시 접한 원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계속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안 했는데 나는 모른다 라고 하면 질문을 해주세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140면에 점이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어디냐면 보통 두 개를 줘요. 여기 뭐 K, K라고 할까요? 얘가 Y는 X축 위에 있는 직선 위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은 몇 개예요? 이거 하나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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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0? 맘에 안 드는데 일단 그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리고 그게 되게 힘든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나가면 원이 또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 중심이랑 이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가 나온 거예요. 됐어요? 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짧게 그려서 그래요. 이렇게 지나가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원방을 X축과 Y축이 높아져? 그럼 뭐라고 있어요? 반지름을 이렇게 잡으면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이 L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얘가 1,1이라고 할까요? 그럼 얘가 어디 지난다고?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가 1 넣으면 되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니까 P,P 예를 들어서 P가 1이라고 하자고 그랬는데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2차 감염식. 네, 2차 감염식. R제곱 2R R제곱 2R R제곱 그래서 지워지고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1이 뭐가 나와요? 구하실래요? 근데 풀 필요 없죠. 얘가 R1이고 얘가 R2면 나는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거 생각하기 해서 상관없죠.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번에 짧게 할까? 시작을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전 문제가 이게 만약에 Y는 X축이가 아니었다면 예를 들어 여기에 1,2라고 해요. X축과 Y축이 더 빼요.
그러면 작은 원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요. 이렇게. 요 점이에요. 큰 원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뚫고 지나가요. 뚫고 지나가요. 이렇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걸 무서워요. 그거하게 생각해요. 왜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계속 이 문제를 풀다가요. 시험에 이게 나오면 그림도 안 그리고 이 방법을 쓰더라고요. 안 돼요. 여긴 얘네 둘이 여기서 싹 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는 아니잖아요.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구하고 여기서 여기 구해야 돼요. 이게 답이 아니야. 여긴 계산을 하셔야 됩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좌표와 좌표, 거리, 교점 해서 까고 가셔야 돼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조심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접선, 그러니까 큐츠바이 중에 같이 접하는 원에 대한 성질 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중에 하나. 그 밑에 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죠.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작은 원이 하나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여기 있어요. 중심 중심이 있다고 보시죠.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기죠.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뭘 구하냐면 이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거든요. 이렇게. 이건 좀 이따 하고 그러면 이거부터 할게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 밑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통현이라고 하거든요. 공통현의 방정식은 뭐냐 라고 물으면 식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여기는 만약에 소문자지 똑같이 쓸게. 이거 뭐 여기 원방이 이렇게 되면 그냥 얘에서 얘를 빼시면 돼요. 1차식이 나옵니다. 어차피 뭘 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여기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툴이 갖다 구하면 되지. 여기 X좌표, 여기 Y좌표, 여기 X좌표, Y좌표 같잖아. 그럼 빼버리면, 갖다 구우면 이게 사라지죠. 그러면 식을 풀 때 이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 X1, Y1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여기가 만약에 이거고 이거라고 하면 여기에 x1, y1을 넣어도 이식이 성립하고 여기에 x2, y2를 넣어도 이식이 성립하는 거면 얘가 원래 식인 거죠. 왜요? 이식이 이 두 점을 지나가니까요. 이거 그냥 받아들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돼요? 잘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자, 거기 위에 보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몇 개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제일 작은 애가 누굴 것 같아요? 저 얘를 지름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문제. 공통현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문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넓이가 가장 작은 원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공통현의 길이를 알아야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따 구할 거예요. 두 번째,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이거 구해야 돼요. 어차피 중심과 중심을 알면 상관이 없거든요. 자, 저 공통현의 넓이를 길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이 길이 알아야 될 거예요. 또는 근데 이 길이 알아봤자 이거 구하는 거 어렵거든요. 하나 더 버릴게요. 뭘 알아야 되냐면 목소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 공통현의 길이를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A와 B의 길이 이렇게. 그럼 여기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난 이거 알아요. 이게 R1이라고 할까요? 단지는 이쪽 거.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죠? 맞나요? 그럼 난 이 길이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겠냐니까
이 길이를 알아야지. D.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여기 만약에 중심을 A1, B1이라고 했다면, A1, B1이라고 했다면, 이 직선이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그럼 뭐가 생각나?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D를 이렇게 계산하시냐? 여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 그럼 저런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보통 그 원의 넓이,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녀석이 원과 직선인데요.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유형은 좀 풀어보신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필요한 유형들은. 네, 뭐, 집합 푼 거 보니까 대부분의 유형들은 어느 정도 푸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개별적으로라도 질문을 좀 하세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원이랑 이렇게 안 만나는 데가 있죠. 그 다음에 접하는 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점과 만나는 선이 있어요. 요거를 접선이라고 하고요. 얘 이름이 할선이에요. 할선. 조금 잔인하지만, 그, 옛날 일본의 약수자들이 자산할 때 어떻게 하죠? 할고 한다라고 들어본 적 있죠. 이게 배를 가르다 뜻이거든요. 이게 원을 가르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뭘 써요? 보통 얘가 이제 2차일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쓰고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면 첫 번째 방법, 제일 많이 안 쓰는 방법이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판별식 2. 어? 이거는 0보다 작다. 이거는 0이다. 이거는 0보다 작다. 왜? 교점이 2개고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안 쓰는 방법인데 가끔 뒤에 있는 방법을 쓰려다가 안 되면 저걸 쓰셔야 돼요. 식이 더럽거나 아니면 교점이나 점을 못 구할 때. 두 번째. 뭐죠?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D가 뭐야? 반지름보다 길어. D가 반지름이랑 같아. D가 반지름보다 짧아. 이게 결정한다는 얘기죠. 솔직히 얘기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죠.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문제로 가면 많이 업그레이드된 건 아니죠. 나중에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된 문제 중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원이 있어요. 중심이 있고요. 원 되게 싫은 거 같은데.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 직선이랑 원 위에 점 y에 대해서 P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나중에 다른 문제로 되게 많이 변형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최소죠. 맞아요? 그리고 지나가서 여기까지가 최대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하죠? 그죠? 중심에서부터 D를 구한 다음에 여기는 여기 R, 얘는 D 플러스 R. 이게 기본 유형이고 이 문제가 계속 발전을 합니다. 아시겠죠? 기억해 두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겁니다. 자, 원의 적선의 방정식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1번, 2번. 그리고 문제는 항상 3번이죠. 밖에서 그은 적선의 방정식. 얘들아, 밖에서 그으면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볼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밖에서 여기서 걸어서 이렇게 접선이 되고 이렇게 접선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중심이 있을 때 이게 직각이고요. 여기도 직각이죠. 이렇게 나눴을 때 주사각형이 직각사각형에서 편하다라는 포인트를 잘 써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 알아서 접선 길이 구하는 거, 접선 길이 구하는 거, 그런 포인트. 근데 원방을 배우고 나면요, 그 원방이랑 도형의 이동을 다 배우고 나면
예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삼각비가 조금씩 출몰을 해요. 특히 이제 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야? 30도야. 이런 식으로 주면서. 그런 것들. 그리고 원과 원의 성질들을 사용하는 거 있죠. 주어 때문에 어떤 성질. 원주각, 중심각, 이런 것들. 그리고 원과 원 사이에 성질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끔 나는 하를 열심히 풀었는데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이 등장을 해서 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선생님 나중에 프린트해 좀 넣을 거예요. 이게 또 나중에 언제 나오냐면 수원 배운 사람들 알겠지만 수원의 삼각함수를 할 때 맨 뒷파트가 삼각함수 활용이고 삼각형의 활용이거든요. 거기에 또 원이 등장해요. 그래서 3학년들이 도형을 잘 못하는 애들은 모의고사 볼 때 여기서 많이 망하거든요. 근데 웃긴 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얘기했던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여기서 배운 원방 그다음에 삼각함수 다 포함해서 세 가지를 다 집어넣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모르면 못 풀어요. 3학년들이 되게 짜증을 내는 파트 중에 파트예요. 그래서 선생님 3학년 되면 도형 파트 원방을 다 사실해요. 근데 대신 지금처럼 다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걸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딱딱 다시 합니다. 그럼 조금 나아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잘 해놔야 돼요. 도형 5는 특히나 잘 해놔야 돼요. 직선은 원래 당연한 거고 도형의 기동은 어느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대칭이 뭐다, 평행 이동이 뭐다 이런 것만 어느 정도 해놔도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이 원이랑 도형이 들어간 파트는 나중에 어떻게 안 돼요. 잘 희한해요. 그럼 여기도 지금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 할 때 직선할 때 싫어요. 막 3학년 때, 중3 때 도형 파트, 2학기 파트 나오면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닮음 이런 거. 그다음에 수신, 외신 이런 거. 나중에 그대로 잘 나오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해놓으세요. 나중에 땀을 치면 후회하지 말고. 그러니까 도형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옛날에는 그런 얘기 있었어요. 남자애들은 도형을 잘해. 여자애들은 못해.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기아 배우면 딱 그게 티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일단 유전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건 그럼 나오긴 하는데 선생님도 그건 인정하거든요. 내가 기아를 그 전공에서는 기아 쪽을 전공하는 사람이라서 안 돼.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옛날 시절 돌아가보세요. 원시 시대 너무 유명한데 수족생활이라는 걸 하잖아요. 돌아다녀요 부족들이. 왜요? 먹을 걸 구해서 돌아다니죠. 그럼 어떤 한 군데다가 이렇게 땅을 잡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이곳에 머물러요. 남자들은요? 사냥을 가요. 맞죠? 그럼 남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 길이 있거나 원시시대인데 갔다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럼 길눈이 엄청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 지형들을 다 외우면서 가요. 그리고 말이 없죠. 사냥한테 떠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들은 뭐 감옥해야 된다. 지금은 다 세팅이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기하학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능통하죠. 뭘 부분을 다룬다던가. 대신 여자들은 되게 그 선생님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멀티를 잘하죠. 왜 그러냐면 애기도 보면서 얘기도 하면서 살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나 진짜 그렇게 알아. 선생님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멀티예요. 하나에 못 꽂히면 귀에 안 들어와요. 남자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많이 바뀌었죠. 그게 나중에 선생님 기아를 만약에 내가 하게 되면 그 얘기 하거든요. 주차 얘기를 하거든요. 요새 여자도 주차 잘해요. 선생님 친구 중에 남자는 아직도 주차를 못 하는 게 있어요. 운전을 10년 넘게 하는데도 아직도 주차를 힘들어해요. 요새는 그래도 그나마 카메라도 이렇게 나오고 뒤에 후방 센서도 있고 이러니까 걔가 좀 하지. 옛날에 장난 아니었어요. 새 차 다 긁어 먹고 지네 아파트 차 다 긁어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도형적인 것들이 애들이 기아를 딱 처음 배울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저 이거 너무 어려워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 필요 없고요. 반복하면 괜찮아요. 옛날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되게 많이 나아져요. 나중에 기아를 하게 되면 선생님 다시 만약에 해주고 도형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나아집니다. 나는 이게 안 돼 라는 건 없어요. 그냥 누군가는 좀 더 빠를 뿐이고 누군가는 좀 느릴 뿐이지 차이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빠른 애가 방심하면 천천히 가는 애한테 져요. 무조건이요. 난 그걸 너무 많이 봤어. 심지어 요새 같이 그런 게 더 많아요. 지금 보면.
됐죠? 그 밑에 그 공통적 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어느 정도 알 것 같으니까 풀어보시고 그중에 선생님 계속 얘기합니다. 어떤 유형이 안 되면 그 유형을 질문하셔도 돼요. 사실 저 이 유형이 아예 이해가 안 되고 풀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정리해 줄게요. 그렇죠? 일단 전체적인 얘기를 한 거니까 이 원반까지 한번 고쟁이가 풀어보세요. 숫자가 좀 많긴 하지만 일주일 뒤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보시고 중간중간에 나 그런 거 괜찮거든요. 선생님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카톡으로 자기 그 모르는 질문을 찍어서 보내보세요. 선생님 풀어서 보내주세요. 너무 급한 거 있잖아. 내가 너무 안 싶어. 그러면 찍어서 보내주세요. 심지어 난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냥 풀이 정도가 아니에요. 설명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는 생각보다 많은데 지금 2학년에 한 명은 매일 하나씩 와요. 그래서 진짜 내가 뭐 하나 딱 한꺼번에 보내주면서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점. 언제 시간 되세요? 이렇게 와요. 진짜 그래요. 아니, 배우라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러지 마. 저는 왜 안 보내주세요? 이러지 말고. 진짜 궁금한 거 있잖아요. 중간에 하다가 개념 같은 거 모르면 물어보셔도 돼요. 선생님이 웬만하면 하나도 안 넘기고 보여줍니다. 근데 내가 가끔 진짜 정신없을 때는 좀 넘길 때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그날 풀어줘요. 이게 언제 많이 쓰냐면 시험 때. 시험 때 장난 아니에요. 하루에 새벽 3시까지 앉아요. 시험 전날. 애들이 다 물어보고 다시 하니까. 심지어 그날 풀어도 다시 물어보니까. 얘는 시험 전날에 부동 떨어지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평소 때 그렇게 안 하나요? 시험 전날만 되면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아주 그냥 난리가 나요. 자, 3학년들이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3학년들은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1학기 때는 되게 많이. 지금은 걔네는 이제 뭐 모르는 거 없어서 안 물어보는데. 3학년들이 초창기에는 모의고사 풀다가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웬만하면 너무 긴 건 못 해줘요. 이제 선생님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 해주니까. 줌으로도 선생님은 수업할 때 그렇게 부드러워 해서 이렇게 설명해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좀 텀이 기니까 중간에 궁금한 거 많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자, 시간 좀 남았는데 풀어볼까요?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셔도 됩니다.